아, 너무 많아, 지겨워. 너무 많아서. 말씀을 하실 건지 틀음을 하실 건지. 어, 같이 합시다, 좀. 둘 중 하나. 어, 같이 좀 해요. 100일인지 200일인지 막 챙기고 막 그때야. 완전 초반이네. 어, 완전 초반. 아, 씨발려나. 틀음을 하는 거 말을 하는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가 오네요. 네네. 자, 원래 저희가 게스트 힌트를 드리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오늘은 힌트 없이 알려드릴게요. 오늘 날날씨입니다. 이수씨, 아, 무서워. 날날씨가 오늘 왜 나오셨을까요? WMC. 아, 오늘 존이의 후보로 나오신 거예요. 누가요? 그 새끼가요? 미친 새끼 아니야. 양심 있어, 이 년아. 왜 나와? 처음으로. 문예가 아니었어. 그렇게 끝날 것 같은데? 평소에 랄랄씨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랄랄이는 저와 행보가 똑같은 친구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둘이 라이벌일 것이다. 둘이 약간 그런 말이 있는데 라이벌이 아니라 진짜 동료. 둘이 걷고 있는 길이 똑같아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하는. 언니가 또 막 변기통이 막혀가지고 저한테 뚫어뻥을 사다 달라고 해주세요를 시켜가지고 총으로 쐈대. 총을 팡! 근데도 안 됐대. 아니, 뭘 싼 거야? 내가 양심이 너무 많이 없네. 어? 아니, 지가 뭐라고 존예라고 여기 기어 나와. 어머, 너무 웃겨. 어머, 어머. 저 봐, 내가 말했잖아. 직접 만든 거야? 어, 직접 만든 거. 나 쓰는 거 내 거 전용 코코더야. 네 거야? 어. 네가 가져왔어? 어. 언제 해볼래? 뭐가 있는데? 아이고. 사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신기루 랄랄 부르면 죽여버린다. 자격도 안 되는 사람. 아니, 아니 왜? 아, 그래, 그럼 물어보자. 이거 진짜 왜 부르신 거예요? 예뻐서, 예뻐서. 뭐 어떻게 여기서 많이 쇼부 봐줬나 봐. 어? 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추앙스를 하는구나, 너를. 후려가 있는 대신 존예로 만들어달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 또 혐의가 있었군요. 한간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다리가 다쳐서 그냥 앉아서 토크하는 거라고 해서 뛰어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다리 왜 다치셨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더만. 캠핑 가가지고 밑에 문턱을 못 보고 다리가 그대로 꺾였는데 아파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지금 6주째 하고 있어요. 어떤 존예가 술 처먹고 다리가 다쳐? 뭐 술 때문 아니에요. 그냥 문턱 때문이지. 아니, 이미지 관리 엄청 하네요, 랄랄씨. 네, 존예라고 나와서. 아니, 존예는 저라고. 끄덕끄덕 하는데. 저 관심 배워, 관심. 저 누구누구 나왔는데, 여기. 이나영씨. 봤어. 카라. 카라. 네.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그리고 병원을 그 다음에 랄랄씨가 이거를 오셔서 코를 불고 있었어. 아, 죄송해요. 제가 다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정신도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앉으세요, 앉으세요. 저랑 꼭 하고 싶으신 게 있다고, 이렇게. 양세창 게임이라고 있는데, 그거 이렇게 스포스트에 딱 붙이고. 이걸 맞추는 거야? 맞추는 거야. 내가 내 맛방에 있는 거를. 어. 오케이. 네, 인사랑 자기소개나. 아, 아, 맞네. 인사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어? 네, 안녕하세요. 저 랄랄입니다. 아~ 자, 됐고. 그래가지고 뭐, 맛방에 뭘 붙이는데? 아, 주제는 동물로 할까요? 오케이. 아, 근데 이런 프로그램 맞아요? 몰라요. 가족 오락관이에요. 아, 나 언니 먼저 제가 먼저 씌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 닮았어? 아니요. 오~ 전혀 안 닮았어요. 저 닮았어요? 네. 두 발로 걷나요? 원래는 안 되는데 봤어요. 두 발로 걷는 애를. 정답! 봤어요. 강아지! 아, 아닙니다. 사람을 무나요? 아이고, 큰일 나요. 어휴,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얘는 어디 가야 볼 수 있어요? 미용실에서 자주 봤어요. 얘네들이 그렇게 염색을 하더라. 강아지! 뽀삐 시추! 아, 근데 이거 진짜 거짓말하면 안 돼. 미용실에 있는 거지? 미용실에서 많이 봤어요. 뭐가 살아? 이거를 만질 수가 있어요? 어이구, 어이구야. 꿈도 꾸지 말아요. 정답! 아나콘다! NO! 아나콘다 만질 수 있어. 아, 그래? 어. 결정적 힌트 하나 줘봐. 언니만큼 싼다, 진짜. 진짜로. 얘가 더 할 거야. 정답! 하마! 정답! 이건 씨발, 진짜. 아!
강아지 같잖아 그럼.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어때요? 어때요? 미용실에 많고 염색하고 활발하고. 아까 시츠까지 나왔는데. 아 그러니까. 아 어렵네. 하나 해봐요. 더 쉬운 걸로. 어, 더 쉬운 걸로. 뭐로 할래 주제? 서로를 보고 생각나는 물건 쓰기. 오! 지금 바로. 자 먼저 씌워주세요. 사람 움직이긴 하니? 사람 움직이면 안 되지. 나랑 닮았어? 굳건한 모습이 너와 닮은 것 같네. 굳건한 모습이? 굳건하고 오늘따라 얼굴이 좀 많이 비슷하네. 라라라. 내가 갖고 있는 거야? 많을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정답. 스태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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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미나가 많을 것 같다고? 무슨 말 하는 거야? 왜? 어? 아, 말 수도 있지. 아니야, 아니야. 정답. 비립종? 무슨 비립? 뭔데? 아니 나 얼마 전에 방송에 비립종 얘기해가지고. 무슨 말 하는 거야? 아 너무 어려운데? 아 근데 큰 거 줘봐. 큰 거, 큰 거 하나씩. 큰 거? 어. 진짜 커. 진짜 커. 정답! 전봇대. 아니야. 네가 오늘 전봇대 닮았어? 어, 색깔이? 얼굴 색깔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 둘 셋 하고 보자. 알았어. 하나 둘 셋. 아 미친 뭐야 색깔을 어떻게 맞춰? 어, 나 이거 생각하고. 뭐 하셨어, 닮았다고, 형, 오늘? 오늘 약간 닮았어. 오늘 닮았어. 야, 저 술이 나. 어, 됐어, 술이 나 줘요. 어우, 기빨려. 어우, 쓸데기 없는 걸 해가지고. 예,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일본에 한 줄도 못 나가서. 언제가 우리. 근데 오늘따라 이렇게 모아의 석상을 닮았니? 아, 진짜, 씨. 약간 느낌 있지. 아니, 그러면은 그래도 종이에 호구로 왔으니까. 내가 이 부위만큼은, 신체 부위 중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덤빌 수 없다. 나 엉덩이. 웃어? 아니, 깔 수가 없잖아. 깔 수가 까봐? 킴 카다시안이랑 엉덩이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킴 카다시안이 나보다 작아, 엉덩이 사이즈가. 극점인데? 이런 논리로 가게 되면. 아니 아니 진짜 내 부위에선 나는 이제 찌찌에 이제 있을 게 찌찌가 이제 엉덩이 몰빵된 느낌이야. 어, 엉덩이 하나 주시고 많은 걸 아사가셨네. 진짜. 네, 이거는 이제 공통 질문이어서 해야 되는데 혹시 이쁘다는 말을 얼마나 듣니? 나 진짜 많이 듣는 말 있어. 아 되게 예쁘시네요? 이거 뉘앙스가 뭔지 알겠어? 뭐야? 이게 예쁘네? 약간 멀쩡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그러면 넌 왜 네가 존예라고 생각을 하니? 뭐가? 그냥 해봐. 모아의 석상 정답. 딱 샤워하고 뒤돌아서 엉덩이 보면서 젖은 내 얼굴을 봤을 때? 엉덩이와 얼굴이 함께 보이려면 어, 딱 그 각도가 딱 섹시해. 정답, 쪽지 진짜. 아 그래 그럼 하나 나도 물어보자. 그럼 언니는 누가 제일 존예였어? 카라. 밤이 너잖아 지금. 연애를 만약에 하게 돼. 어떤 사람이랑 하고 싶어? 내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 좀 한번 얘기해. 아유 씨발 어떤 존재가 손가락을 먹을 거냐. 가깝잖아. 우선은 재밌고 또렷하게 생긴 사람을 좋아해. 외국인처럼. 근데 끼가 많고 좋은 조언 느껴야 돼. 아 랄랄 같지만 않으면 되네. 어. 아니 근데 존예 부럽다를 보면은 뭐 예쁜 언니들이 나와서 너무 보기 좋던데. 그럼 계속 이렇게 치킨이랑 그 술 까면서 언니랑. 아니 근데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너 통역사도 했었구나. 언제 어쩌다 하는 건가? 동생이 축구 선수잖아. 맞아 축구. 근데 통역사를 찾는데 해서 아 그거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럼 공부를 하면 되잖아. 어차피 좋잖아. 난 백수니까. 어. 그리고 그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같이 살아야 돼. 아니 그러면은 외국어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또 존이 부럽다가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예, Hi, ladies and gentlemen. I'm drinking soju now. With 풍자. I'm not drunk. Thank you. 야, 씨발 그럼 나도 할 줄 알아. 이거 잘하는구나, 생각보다. 랄랄하면 토론 아닙니까, 또? Let's go. 풍자 매니저로 살기 대 랄랄 매니저로 살기. 에이 씨발 풍자 매니저로 살아야지. 응? 지랄하고 앉아있는데 언니 매니저 어떡해. 이력도도 안 해. 언니 지금 코끼리처럼 술 먹는데. 저기요. 술 잘 먹잖아. 저희 매니저는 한 달에 기본 15일 이상을 쉬게 합니다. 할 말 있습니까? 아 사람이. 그리고 월급은 아니, 저기, 그대로 다 줍니다. 선생님 사람이 연이 많이 변했네. 11일. 매니저 한 세 번 바뀌더니 정신 차렸나 봐. 13, 14, 15, 16. 17일 쉬어 한 달에. 그래.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데. 그래. 그럼 저는 그냥 복지나 선물 챙겨주는 게 당연해서 뭐. 그건 너무나 많아. 면이를 지게 한다 이렇게 막. 근데 봐봐.
넌 기분 좋은 거야. 한 달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봐봐. 어, 한 달에 자주 화내고 17일을 자주 화내고 언성을 높이니까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갈고 뭐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그냥 갈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정말 친 누나 동생처럼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부모님들이 저희 집에 선물도 보내주고 김치 담가주시고 그 정도까지는 너무 사적인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그건 너무 강요해요. 저는 일을 할 때 매니저님은 그냥 편하게 쉬라 그래요. 봐봐요 랄라 매니저 봐봐요. 저 뭐 하 있었어? 저 있는 거 봐봐요. 누워 있으라니까! 저게 힘들다고! 누워 있으라고! 왜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기분 잡시에 만들어? 자 랄라 매니저 되겠다 손. 풍자 매니저 되겠다 손. 뭐 봐봐. 존예 부럽다는. 풍자님과 함께 가야 하잖아요. 눈을 왜 이렇게 아니 근데 이건 너무 불리합니다. 억울하네요. 나는 근데 너 처음에 나와가지고 했을 때 랄라라는 친구 있는데 100% 잘 된다. 아 진짜? 어 나 이런 얘기 언니랑 처음 하는데? 처음에 딱 나왔는데 병신같은 거야. 아, 너무 많이 들었어. 뭐지 이 센터라인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유, 이라도 한 2년 안에 불려가겠다. 5년 불려가요. 아, 사람들이 나한테 약했냐고. 야, 안 해요. 근데 거기로 불려가? 안암동의 그 국가 그 마약 수사대. 어, 그쪽이다. 아니에요, 전 아닙니다. 아, 근데. 처먹든가 얘기라든가. 난 근데 오늘 존예인데 어쨌든 또 질문 없다. 랄랄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랄 발랄. 오. 내가 사람들이 하도 랄랄의 뜻이 뭐냐고 물어봐서 원래 이렇게 먹고 기분 좋을 때마다 이래서 이런 거 랄랄인데 의미를 부여했어. 지랄 발랄. 그러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 팬들이 너 뭐 할 때 제일 싫어해? 이거 약간 매기는 프로그램 아니야? 이거 약간 지금 앞담한데 앞담아? 뭐 할 때 제일 싫어하냐고? 대부분이 싫어하고. 넌 왜 나왔어? 너무 친한 사람 부르면 안 돼, 그지? 유튜브라도 킬까요? 내가 후원을 받아서 드릴게요. 출연료 기부할 생각은? 아, 대부분이 싫어하고. 아 제발 얼굴 그렇게 쓸 거면 나 좀 줘. 아니 맨날 그게 아니 언니 내가 좀 심각하잖아 나는 수위가 약간 얘는 이렇게 나가고 막 야 하고 막 한 번도 멀쩡한 얼굴을 솔직히 볼 수가 없잖아. 유튜브도 다 흘러내려. 맨날 얘기하고 이러니까 좀 제대로 써라 얼굴을. 그런 게 좀 있는 거지. 개인기 많죠? 갑자기? 뭐? 엄청 많지나 거의 47개 돼. 한번 해봐요. 미친 어떻게 나 해? 지금 출연료가 너무 아까워지고 있어서. 아니 어떻게? 47개 하세요. 아니 하세요. 성대모사도 많잖아. 그래 랄부선이랑 신은 비트박스. 어 그거 한번 하자. 이거 잘해. 근데 또 잘해. 아 근데 보통 존예가 나와서 비트박스 하는 거. 네 있어. 아웃 체크 체크. Let me introduce myself. 아웃 아웃.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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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정상이야. 멋지지 말까? 잘한다. 오 드디어 지금 10만 원 깠어요. 초반 10만 원 깠어요. 이제 깠어요. 어 됐어요. 오 또 뭐 있죠? 아 보통 개인기 하는 프로그램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얼굴이 다 하는 프로그램 아니야? 아 그건 안 시켰어요 아직. 아 너무 많아 지겨워. 너무 많아서 말씀을 하실 건지 태동을 하실 건지 어 같이 합시다 좀 둘 중 하나 어 같이 좀 해요. 아니 그러면은 랄랄이 보는 풍자의 첫인상. 오 궁금하다 이거. 그만 좀 처먹어. 아 사실 있어. 어 뭐 이 새끼 술 처먹어 나왔는데. 언니가 난 되게 좀 약간 신선한 충격이었어. 어, 왜? 헤어스프레이 알아 뮤지컬? 거기에 주인공 같았어.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크고 재밌어. 왜 근데 크다는 거를 모든 그 문장에 넣는 거니? 나는 랄랄 첫인상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 그때 당시 네가 뭐 100일인지 200일인지 막 챙기고 막 그때야. 완전 초반이네. 어, 완전 초반. 아 씨발년아. 그거라는 거 말을 하든가. 어 지금 넘어가. 어 트름도 좀 하고 좀 편하게 어. 가자 좀. 안녕하세요. 어 언니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와 나는 좀 적응이 안 돼서 이제 나가려고 담배를 들고 나. 진짜로 시끄러웠어? 어. 그래서 담배 피나봐요. 말부르는데 어, 대답해 막 그래. 어 기억나. 오. 아니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 사실. 랄랄하고 나하고 약간 대결구도 만들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봤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랄랄 언니라고 요즘에 뭐 뜨는데 뭐 언니랑 이미지 비슷한데 뭐 이제 뭐 하겠네요 저러겠네요 뭐 이런 게 너무 많았어. 뭐야 기분 나빠. 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았어. 사실 너무 좋아. 난 제일 좋아. 제일 많이 내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고 언니를 만나면 빡 텐션이 빡 올라오고 약간 이렇게 치고 너무 좋지. 좋지.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이에요. 네네. 우리 랄랄씨가. 예, 예. 종예인지 아닌지를 저는 아직도 몰라서 마지막 어필 한번 해주실 수 있는지. 아, 입술 좀 발라야 되나? 그게 또 눈이? 어? 컨셉 아니었어요? 아, 진심이야? 젠트페로인데요? 저는 일부러 눈 커보이게 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얼굴은 멀쩡하거든요. 정신이랑 몸이랑 육체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정신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잘한다. 어필 하라니까 뭐가 치킨 맛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해. 내가 가져가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해.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고. 전입니다. 부러우면서 안 그런 척하기는. 아 정말 새침대의 여자들이란. 내 사람이 좀 더